생방송 투데이.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수원에서 특별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곳 수원 행공동에서는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특집 생방송이니만큼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수원하면 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동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지동시장에 억대 매출을 자랑하는 맛집이 또 숨어 있습니다. 대단한 맛의 비결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구 환경이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하면 괜히 돈이 조금 더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아니다, 친환경이야말로 바로 절약이다를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이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곳 수원 행공동에는 교통체증 제로, 또 소음과 매연도 없습니다. 네. 생태교통 수원의 즐거운 도시산책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 사람이 다니는 도로예요, 오늘은. 2013 생태교통 수원.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곳은 생태교통마을로 불리는 수원시의 행공동입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부터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데요. 여기는 내 곁이에요. 저쪽으로 힘들어요. 차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다 막았어요. 이 마을에도 마을 사람들 차 뭐 자가용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마을 주민의 차량도 허가되지 않는다는 이곳. 그러고 보니 마을 안 어디에도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텅텅 비었네요. 유료 주차장이라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 사장님, 뜨뜻 당황하셨어요. 게다가 이곳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가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 자유롭게. 왜 나와보십니까? 어떠세요? 이 차도 다니는 데를 갔다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차 하나 없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하지요. 9월은 이렇게 행공동 전체가 걷고 싶은 거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 없는 마을,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도했던 일인데요. 하지만 이번 생태교통시티엔 좀 더 특별한 것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교통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마을 거리를 만들고자 한다고요. 이를 위해 마을 교통수단은 모두 친환경 동력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와, 자전거가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네. 불편함도 즐거움으로 나누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저건 자전거 택시라네요? 자전거요? 공원에서 타죠. 도로에서 타는 거 너무 재밌고요. 애들 찻길에서 타니까 신기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예요, 오늘은. 와, 시민들 이곳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요. 지금 뭐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버스? 여기 차가 없다고 들었는데. 버스로 와요. 차 들어옵니다. 옆으로 빠져주세요. 자,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니 최소한 버스는 있었나 했더니 이 요상한 물체의 정체는 대체 뭔가요? 오, 자전거예요. 페달이. 자전거네요. 아, 자전거 버스라고 그 10명이 같이 져서 친환경적으로 페달의 힘으로만 가는 버스예요. 동력을 네. 보태야 되네요. 네. 진짜 버스는 아니지만 각 구간마다 이렇게 정류장을 마련해서 이동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런데 저기 저분은 대체 뭘 타고 오는 건지. 아니, 그리고 이거 여기서 타도 되는 건가요? 경찰 아저씨들도 제지하지 않으시네요. 뭐 길을 숙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녀도 무방합니다. 아, 바로 친환경 전기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세그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참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없다 보니 이런 진풍경도 발생한답니다. 평생 살면서 아무나 쉽게 해볼 수 없는 일, 신호등 아래 돌자리 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거리 중간에. 아, 여기 괜찮아요. 수원 시민이라 괜찮아요.